갑니다. 하나, 둘, 셋, 시작! 오! 오! 그치? 여기 완전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암레슬링 클럽이에요. 저는 사실 이분을 최근에 이제 검색하고 알게 됐거든요. 아마 여자들은 이렇게 유명한 분이 있을 거라고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. 맞아요, 안녕하세요. 한국 펼씨름 1등 펼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 백성열입니다. 와. 야, 근데 여기는 오른손이죠? 네, 오른손 잡이죠? 이렇게 처음 봤을 때 진짜 신기해요. 이런데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여기 들어왔을 때 다른 데도 이런 데 있어요? 예, 이제 체육관으로 이제 5개, 6개 정도. 아, 진짜요? 네, 영화 나오고 사람들이 좀 많이. 맞아. 챔피언? 챔피언. 아, 마동석. 솔직히 마동석 형이랑 한번 했어요? 제대로? 예, 이제 진짜 했어요? 했죠. 혹시? 물론 뭐 제가 이기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셌어요. 그러니까 팔씨름 아예 안 하시던 분이 아니라 미국에 계셨을 때도 찾아가서 할 정도로 팔씨름 광팬이었어요. 만약에 아동석 대 줄리엔가 누가 이길 것 같아요? 아직 손을 안 잡아봐갖고. 어떻게요? 장난 아니다. 오! 오! 괜찮아요. 시청자들 궁금해할 것 같은 측정 도구를 가져와 봤는데요. 이거 해보셨어요? 팔씨름 하면 악력이 중요하시죠? 악력 중요하죠. 일단은 제가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하는 쓸 수 있어요. 저도 사실 네. 처음 하는 거라서. 하나, 둘, 셋. 오 마이 갓, 되게 어려워. 오, 28kg. 28kg? 네, 남자 평균이 한 45, 6 정도. 여성 평균이 한 20대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거든요. 줄리엔강 나보다 더 나오실 것 같은데? 77? 오! 진짜 세시구나. 진짜 세시. 옛날에 더 많이 했어요. 근데 지금은 손목이 조금 아파요. 맞아, 맞아. 나 이거보다 안 나오는데? 어떻게 하지? 자, 오늘 이거 하시고 너무 기대 이하로 나오면 그 집에 가시면 됩니다. 아, 아니요, 아니죠. 73.6 나오거든요. 줄리엔 씨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일반 팔씨름 하는 선수들도요 77이 나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선수들도 줄리엔 강 팔씨름 대결에서 이기면은 내가 우리는? 이기라고? 아 절대 못 이기죠. 되셨나요? 힘 풀어요, 저. 아, 네. 되게 지금. 네. 자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안전하게, 안전하게. 하나, 둘, 셋 하고 시작하면은 네.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시작. 오. 넘겼어요. 지금 너무 여유 있는 거 아닙니까? 와, 오케이. 와, 와 너무 세요. 와, 장난 아니에요, 진짜. 네. 진짜 왼손은. 네, 저를 그래도... 이기시면은 대 나가셔도 돼요. 자,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시작! 오! 오! 괜찮아요? 괜찮아요. 풀리는 거. 와! 아, 처음에는 좀 살살했는데 넘어갈 때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. 아마 여기 뚝소리 녹음 됐을걸요. 오! 어느 정도 수준? 아, 아까 왼팔 들어온 거는 솔직히 좀 세요. 세고 마동석 이사님하고 한번 물어보셨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상대하실 건 딱
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엄지만 생각하시면 돼요. 손을 잡으셨을 때 네. 여기가 이제 엄지 사이가 센터거든요. 네. 이게 정확히 중간에 있어야 돼요. 엄지가 근데 이렇게? 이게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가 있으면 우선 불리한 거예요.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다 이렇게 자면 너 말이야. 이렇게. 안 돼요. 나도 이렇게 인제 야야야 우리 하자. 뭐 그러면 이렇게. 나이스 하면 돼. 그럼 이렇게 가지 말고 상대가 들어오게 해서 엄지를 최대한 올려 잡아라. 두 번째로 네. 이제 엄지를 올려 잡았으면 올려 잡은 엄지를 쭉 당기세요. 쭈쭈바 먹듯이 계속 입으로 가져가세요.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당기는 거예요. 네. 응. 넘길 때까지. 세 번째 엄지를 이번에는 꺾어버려요. 밀어버려요. 이쪽. 손바닥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요. 얘를 돌린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죠.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. 상대가 엄지가 올려 잡힌 상태에서 이게 돌아가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. 상대 선수 엄지가 돌려야 돼요. 그렇죠. 엄지가 진짜 중요한 거죠. 따봉. 엄지가. 제가 간단하게 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고 누구나 좀 집에서 별다른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덤벨로 컬 동작은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리고 팔씨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실 테고요. 팔씨름식 컬을 우리가 한번 해볼 텐데요. 홀딩한 상태에서 숙여서 팔씨름 각도가 나오게 만들어서 이 정도 펴준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들어 올려서 위까지 올리는 거예요. 이 광배근이라든지 주변 근육, 승모근의 모든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내주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. 이런 중량이 집에 없으니까 수건 같은 거는 집에 없는 집이 없잖아요. 네. 그렇죠. 수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준비했어요. 이런 거 진짜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. 네. 이소룡 생각하시면 돼요. 이소룡이 쌍쪽을 이렇게 잡으셨으니까 네, 네. 끝을 잡아주시고 얘를 앞에서 해서 우와! 이 중간에 이 연결된 부분 있잖아요. 이거를 최대한 밖으로 벌려요. 벌려서? 벌린 상태에서 손으로 말아당기듯이 눌러주는 방법도 있고 내밀어주는 방법도 있고 저 한번 해볼래요. 이 동작은 되게 간단해도 어깨부터 대흉근, 등 특히 이제 삼두라인 그리고 의식을 집중해서 코어까지 힘을 주면 다 이어져요. 다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동이고 나는 이제 이것도 없다. 아무것도 없다. 집에 수건밖에 없다. 집에 책가방이나 가방은 다 있단 말이죠. 그러면 가방에다가 책을 넣어요. 그리고 이걸로 하면 돼. 야 이거 진짜 좋은 거. 학생들이 뭐 버스 기다릴 때 그냥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. 자, 보겠습니다. 예, 수건 쌍절곤 잡으시고요. 안으로 크게 예, 말아서 잡아줍니다. 그 다음에 밑으로 여섯 번 가겠습니다. 자, 말면서 하나 텐션 네, 텐션 둘 빨리 하기보다는 셋 텐션을 유지하는 거예요. 등까지 다 넷 다섯 오우, 삼 찢어진다. 네. 여섯. 오케이. 이번에는 앞으로. 일곱. 여덟. 당길 때도 항상 텐션 유지돼야 돼요. 아홉. 열. 푸. 위에는? 열 하나. 아, 위도 좋아요. 오케이. 네. 자, 30초 쉬겠습니다. 제대로 하면은 이 광배근까지 다 들어. 광배근이랑 정거근까지 네. 다 와요. 그리고 이제 플랭크 하듯이 쓴 채로 힘을 주면은 하체까지 아니, 연결되는 거죠. 삼두 펌핑 장난 아니에요. 네, 엄청. 자 다음 동작은 우리 집에 있는 책가방. 학교 가자. 네. Let's go. 앵강아 학교 가자. Let's go. 학교 가기 전에 아니면 버스 기다리는 동안. 아주 좋습니다. 아, 네. 좋아. 자 우선은 이 책가방의 왼쪽을 우리 손으로 잡아주시고 자, 펄. 돌리면서 컬 들어 올릴 거예요. 하나, 둘, 코어도 좀 단단하게. 네, 맞습니다. 넷, 배도 힘 다 들어가 있어야 돼. 겨드랑이 양쪽 겨드랑이 다 줘야 되고. 여섯,
많았어요. 일곱. 아 이거 나한테 너무 무거워.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은데. 살짝 숙여보세요 그럼. 아홉. 할 수 있다 정원아. 열. 두 개 남았어 두 개. 하나. 나는. 마지막. 양필라다. 오케이. 오 장난 아니야. 와. 진짜 많이 느껴. 이번에는 양손으로. 양손으로 잡아주시고 여기에 걸릴 수 있도록. 손목을 세우면서 들어올릴 거예요. 자,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으시고 올립니다. 하나, 내리시고 둘, 올리셨을 때 1, 2초 홀딩. 내리시고 셋, 내리시고 넷, 넷, 손목부터 다섯, 손목부터 쭉 말아 올리세요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두 개 남았어요. 여기도 하나, 손목부터 둘. 자, 지금 들어가는 푸시업은 약간 다를 거예요. 다른데 겨드랑이를 아까 책가방에 제가 이거 책 꽂은 것처럼 겨드랑이 조이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. 그거 그대로 됩니다. 오케이. 자, 가보겠습니다.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다 대주세요. 그리고 네, 시선 앞에 삼각형 만드셔서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. 이렇게 올리시고요. 둘. 둘. 등으로 받는 거예요. 셋. 셋. 넷. 여섯. 자, 겨드랑이 등으로 받는 거예요. 팔로 받는 게 아니에요. 여섯. 일곱. 여덟. 정원아, 괜찮아? 안 내려가시는데, 정원 씨? 열. 자, 하나만 더 할게요. 하나만 섭섭하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. 열둘. 아 너무 힘들어. 아 이렇게 해야 되죠? 이렇게? 살짝 당기시고. 당기시고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진짜 안 돼. 진짜 안 돼. 와.